어, 이거 사업총장님. 이거 저기 순서지원을 나눠 줘야 돼요. 이따가 오신 분들 순서지원 나누셔야 된다고 이따가 순서지원 이상 나누세요. 요게 있어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예? 뭐하시는 거예요? 뭐 촬영하는 거예요? 예. 무슨 촬영이요? 없는 분들 받으세요. 지금 아, 저 부정선거 시작. 아, 네, 네, 네. 부정선거. 부정선거 맞는 거죠? 부정선거 네. 맞죠? 부정선거 맞죠? 네. 예. 여기서 일단 여기서.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대부분 극단적인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로남불 박갑화시고 자로 기울어진 판결을 할 것이라는 것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의 공천되면서 예견되었던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 바로세우기 여러분 좌우를 떠나 또 여야 정파를 떠나서 이러한 천재비문의 국가적인 부정부패인 부정선거를 방관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는 주석과 같은 악한 정치 세력들에게 완전 정파를 허락하여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 같은 국제 정권을 주는
실현시킬 것이며 그 이후에는 자유와 인권을 통일한다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국제의 권력에 외압을 받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자유를 통제받지 않고 정의하고 공정하는 자유식을 성하고 월간을 기록해 주고 민국 양속에 참여되며 자유와 인권만 추정할 것이 아니라 자유에 따른 책임을 주며 자유 민주주의의 사제를 국가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호하고 물려줘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지방경찰청 안양지청 지청장님과 담당 검사님은 2020년 4.15에 전열하는 전국적인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범죄를 한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의 일본 해군 군단을 맞서 싸웠던 충무공 이순신의 살신 성인의 정신을 본받아서 상하 좌우 직위에 연연하지 마시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세월호처럼 침몰 직전인 대한민국 호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귀신청에 달려있습니다. 귀신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11월 30일 국가바로세우기 연합 김영신 대표의 저기요 우방대 이상 협단체 동로 성명. ...법이 법을 위반한 규칙은요, 이거는 양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선관위도 중앙선관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공직선거법 268조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6개월이 지나도록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4월 15일 지방 4.15 지방 그 총선에서 지금 126개 선거구에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이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나 지금 수사하고 그 선거 공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가장 법을 지켜야 할 대법관이 법을 위법하고 있고 또